어느 날 왕이 한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즉시 대령할 것을 명령했다.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세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첫 번째 친구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어 그 친구가 자기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 여기고 있었다. 두 번째 친구 역시 사랑하고 있으나 첫 번째 친구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았으며 세 번째 친구도 친구이긴 했지만 별로 큰 관심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. 왕의 부름을 받자 그는 자기가 어떤 짓이라도 하여 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여 무서웠다. 그래서 세 명의 친구들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을 했다. 그는 먼저 제일 소중히 여기고 있는 친구에게 함께 가줄 수 없냐고 부탁했지만 그 친구는 아무 이유도 말하지 않고 거절했다. 그리고 두 번째 친구에게 부탁하였더니 궁전 문 앞까지는 함께 가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갈 수 없다고 거절했다. 다음 세 번째 친구에게 부탁하자 그러지 내가 함께 가주겠네. 자네는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않았으니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네. 내가 함께 가서 임금님께 잘 말씀드려 주겠네 하고 쾌히 응해 주었다. 왜 세 명의 친구들은 각기 그렇게 말했을까? 첫 번째 친구란 곧 재산을 말하는 것이다. 사람이 아무리 돈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더라도 죽을 때는 그대로 남겨두고 가야 하는 것이다. 두 번째 친구란 친척을 말하는 것이다. 친척은 무덤까지도 따라가 주지만 그를 그곳에 혼자 남겨주고 돌아가 버린다. 세 번째 친구는 즉 선행을 말하는 것이다. 선행은 평소에 별로 눈에 뜨지 않지만 죽은 뒤에는 영원히 그와 함께 남아있기 마련이다. 오늘의 교훈. 저는요 무엇보다 그 친구가 세 번째 친구한테 이렇게 별로 친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세 번째 친구한테 부탁을 했을 때도 살짝 어려웠을 것 같고요. 그 세 번째 친구가 받아주는 게 되게 와닿았어요. 왜냐면 평소에 나에게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친구로 지내는데 친구라고만 하고 별 관심도 안 주는데 같이 이렇게 해줘서 그 친구가 되게 좋았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세 번째 친구가 그리고 막 너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으니까 혼나 잘못해서 가는 게 아니야 막 이러면서 위로해 주는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안녕.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